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할로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몰렸는데요. 압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의 한 골목, 해밀턴 호텔 옆에 한 골목 3.2m짜리 폭에 그 골목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면서 최소 154명이 사망했다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20대였고요. 여성이 100명 가까이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 중에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노르웨이, 이란 등 외국인도 26명이나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나타낸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1제곱미터당 12명 넘게 밀집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실렸습니다. 자, 그래픽을 보시면요.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재현해 놓은 것인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모난 박스 안에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폭은 3.2m, 길이가 5.7m밖에 안 됐습니다. 18.24제곱미터에 300명이 깔리고 그중에서 154명이 사망한 정말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이나 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날에도 수만 명이 몰렸다. 그래서 인파를 분산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중앙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경찰, 방역과 치안에만 중점을 뒀고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 홍콩과 뉴욕, 일본에서도 헬로윈 기간에는 시민의 동선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을 막는다든지 경찰을 배치해서 심지어 심야 음주까지 금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외국에서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을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너무 짠합니다. 따라 왜 이리 차갑니? 라는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 지금 현재 40곳에 시신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요. 안치가 되어 있는데 찾지 못해서 병원과 장례식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2시간 동안 시신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주고받고 연락도 수차례 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연락이 끊겼고 문자도 안 되고 안타까움에 거리로 나서서 아들과 딸을 그리고 가족들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계속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신문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 154명, 그리고 부상자 149명입니다. 그런데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33명에 달해서 소방당국은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티가 악몽으로 변한 그 순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상상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에 몰린 인파에 의한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154명이 숨졌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음을, 또 희생자 대부분은 젊은 20대였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은 이번 참사의 원인과
또 그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직후 가장 많은 부상자들이 옮겨진 순천향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여성 사망자 한 명이 추가되면서 중대본은 현재까지 사망자 154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곳 순천향대병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곳곳에 분산돼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태원 참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워 사고 직후 많은 부상자가 이송됐습니다. 의료진들은 심정지가 온 환자들도 사망 판정 전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부상자 149명 가운데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상자 33명 가운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10대도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순천향병원에는 사망자도 다수 이송됐는데 이태원에 간다던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한 어머니는 이 병원을 찾았다가 접근이 통제되자 그 자리에 앉아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시신 6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실종자와 또 연락이 닿지 못해서 실종 접수를 하겠다는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한남동 주민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정승 기자, 밤새 신고가 많이 이어졌습니까? 네,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이곳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이태원에 갔다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사람들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고 접수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직접 이곳으로 와서 연락이 두절된 친구의 행방을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방금 전인 9시까지 실종 신고 건수는 모두 30건이 접수됐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와 주민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종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겼는데요. 어제 새벽 5시 반부터 누적된 신고 건수는 4,442건입니다.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주변 병원과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수소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태원에 갔다가 자녀가 소식에 끊겨 실종 신고하러 왔다가 뒤늦게 연락이 돼 안도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일부 부모는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가 자녀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연락이 두절된 친구를 찾으려는 외국인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접수가 필요한 경우 120 다산 콜센터나 02-2199-8660 02-2199-8660번으로 걸면 바로 이곳 주민센터로 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데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실종자 확인과 연락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추모의 발길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노돌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대로 보시다시피 이곳 이태원역에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추모 장소를 찾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화는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일부는 촛불을 켜고 추모 공간 앞에서 묵념을 하는가 하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손편지도 놓여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직접 현장에 와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어제 이태원은 할로윈 주간인데도 종일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태원 일대 상인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대부분 휴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골목과 인근 대로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골목길에 설치된 CCTV와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영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의 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에서 TV 주선 노도일입니다. 네, 중계하고 있는 기자들 고생했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4명이나 압사당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도 신문을 통해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자, 조선일보는 죽음의 내리막길이라고 이태원의 골목을 묘사했습니다. 살려달라, 밀지 마라. 수백 명의 겹겹이 쌓여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하는 토요일 밤의 비극을 조선일보는 싣고 있는데요. 당일 이태원역에 13만 명이 승하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승하차했기 때문에 사람들 틈바구니에 꽉 끼어서 거의 파도에 휩쓸려가듯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키가 좀 큰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나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키가 작고 다소 근육이 조금 남자들에 비해 부족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인파에 파묻혀 다녔고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실신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집중된 공간은 5.5평, 18.24제곱미터 정도 규모였고 그 상황은 저희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여주시죠. 자, 보시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증언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상자가 집중 발생했던 구역, 폭 3.2m, 길이 5.7m, 18.24제곱미터에 300명이 깔렸고 선체로 실신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지금 지하철 역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지하철 역쪽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맞부딪혔고 여기에서 뒤쪽에서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밀었다라는 얘기들도 현장에서는 들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한 지점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겹겹이 쌓였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사당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아수라장이 됐고요. 압력에 약한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봤지만 교통 혼잡 때문에 구조 인원들도 사고 30분이 지나서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고 당시 영상을 조금 보실까요? 자, 지금 소방대원이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빼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당시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제곱미터당 5명 휩쓸리기 시작할 텐데 어제는 제곱미터당 1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100명이 밀면 18톤의 압력이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정말 어저께 그날 토요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정말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장이었는데 네. 그 목격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뭐 전쟁 같은 현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좁은 골목길 바로 내려오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철역 1번 출구와 바로 이태원역 지하철 1번 출구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가려는 사람, 내려가려는 사람 뒤엉키면서 앞에서 끼인 사람들이 뒤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겐 미로로 들렸다고 얘기해서 이게 소통 부재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방서가 5분 거리 내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움직일 수도 없었고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울리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고 네.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공포심리까지 겹치면서 뒤엉키는 그런 정말 아수라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목격자들의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서 붙어서 가는 상황이었어요. 붙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춤추고 교사님들 뭐 이렇게 사진 찍겠다고 안 가니까 사람들이 밀기 시작한 거죠. 그냥 그 옆에 있던 사람 땀을 계속 돌리면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비명 지르는데도
사람들이 뒤로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계속 몰려요. 몰리다가 추적되고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그냥 밟히고 그리고 밀지 말라는데도 계속 밀고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한 명이 쓰러지셔서 예,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예, 저 친구랑 저랑 옆에 붙어 있는데도 한참 거의 한 10m 정도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아까 약간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상태고 그 경찰분들께서 의사나 간호사분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가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뭐 눈물 좀 많이 나고 저희 처음에 평범하게 축제를 즐기려 오려던 분들이셨을 텐데 그냥 그런 참사를 겪었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고가 났던 골목길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골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골목, 화면에 왼편이죠? 왼편에는 클럽 및 상점이 있는 위치한 곳이고요. 오른쪽에는 해밀턴 호텔의 외벽입니다. 그 사이 폭은 3.2m, 그리고 길이는 40m입니다. 40m, 3.2m. 그리고 사고가 집중됐던 구간은 3.2m 폭의 5.7m 길이, 5.5평 정도 규명, 18.24제곱미터 정도 되는 규모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숨졌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경사 10도 정도 규모로 내리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리막길.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왔을 때 조금 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쏠릴 수밖에 없었을 테고 더 강한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 65kg 기준으로 지금 100명이 밀었을 때 18톤의 하중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그래픽입니다. 왼쪽 클럽과 상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호텔 외벽, 해밀턴 호텔의 외벽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리고 지하철역과 이 세계 음식 문화 거리가 연결되는 첫 골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고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일은 할로윈 축제가 있던 그날은 10만 명 넘는 인파가 이곳에 몰렸고 아마 이곳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을 겁니다. 자, 최단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경사가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도미노처럼 이 벌어졌다. 그래서 더 큰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인명피해가 난 것의 이유가 한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 좁은 골목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 네? 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입출입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방향 서로 오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출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는 뒤로라고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미러로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곳이 이제 세계 그 음식 거리로 올라가는 곳인데 저 거리가 이제 사실 메인으로 축제가 즐겨지는 거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쪽을 최소한 뭐 입구라고 하든지 출구 하나로만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안전을 좀 확보를 했더라면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은 저 내려오는 곳에 약간 그 경사, 경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턱 같은 데 있어서 그 턱에서 다리가 걸리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그 위에 5겹, 6겹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쌓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압박이 오고 이러면서 더 큰 사고가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상점과 클럽, 그리고 오른쪽은 호텔의 외벽이었기 때문에 다른 통로가 없었던 점도 아마 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골목 안에 삽시간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업소 주인의 얘기도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이제 구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팔다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생각나고. 자, 많은 사상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임윤태 교수님, 압사란 표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신체에 압력이 가해지면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의학적으로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나 있습니다만 네.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떤 한 60kg 정도 성인 남성의 어떤 일반적인 체중이 어떤 가슴에 상당히 그 누르게 되면 네. 한 4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아마 심정지 상태로 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체격이라든지 또 근력이라든지 또 뭐 신체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3, 40분 정도 만약에 이런 많은 높은 하중이 어떤 특정 신체 위에 압박을 가했을 때 숨쉬기가 곤란하게 되고 또 숨을 못 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60kg의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이 지난 토요일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한 사람 위에 한 사람만 그 60kg 정도의 남성 한 명이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수십 명, 뭐 거의 지금 한 100여 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만약에 가장 밑에 압사가 되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층, 3층의 어떤 두 겹, 세 겹 이상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kg 이상 어떤 그 압력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근력이라든지 네. 어떤 좀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면 그리고 키가 큰 남자들은 숨을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런 무거운 장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을 높여서 네. 숨을 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까치발 든다. 그렇죠. 뭐 까치발 든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에 얼마나 그 밑에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이렇게 넘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이힐을 신어서 오히려 뒤에서 미는 힘에 앞으로 넘어지기가 더 쉬웠다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100명이 밀면 18톤의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사 사고 예방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슴 압박에 따른 질식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주어진다면 팔짱을 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앞으로 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본인 스스로 좀 만들어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일 때는 이런 예방 자세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안 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겠죠. 안 가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임준태 교수님, 뭐 때에 따라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할로윈이라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안 가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 예방 차원에서 보면 네. 사실 많은 수단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뭐 최선의 방법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인데 적어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벽 쪽으로 몸을 좀 옮긴다든지 네. 또 아니면 앞으로 가면서 상대방 어떤 거리를 위해서 가슴 정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으로 하면 좀 압박이 덜하는데 아마 저도 그 전후로 해서 네. 이태원 쪽에 가봤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빼곡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머리만 보고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발에 밑에 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홈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인파가 모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많은 군중이 몰리는 그런 상황을 좀 회피하는 사전에 좀 주의가 필요했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 구청이나 또 경찰 당국에서 그런 위험하다라고 인식될 만한 공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알리지 않았던 또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갔더라도 조금 위험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자제하는 것도 이런 피해를 좀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참사에서 사상자 규모가 컸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 2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태원의 옆골목, 해밀턴 호텔 옆골목은 좁은 골목입니다. 폭이 3.2m입니다. 1m80인 제가 누우면 조금 한 1m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짧은 아주 좁은 골목인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평소에도 상인들은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평소에도. 왜냐하면 이 골목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골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는 상점과 클럽들, 출입구들만 있고 오른쪽에는 해밀턴 호텔 외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출구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막혔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 지적들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좀 대비책을 세운다면 어떤 통로를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거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해밀턴 호텔을 뭐 외벽을 헌다든지 네. 또는 그 인접한 그 상가에나 그 클럽을 어떤 뭐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네. 이 골목길이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상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아침에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그 지구촌 문화 거리 예를 들면 음식 그 문화 거리하고 1호선 1호 뭐죠? 이게 출입구와 가장 네. 그 짧은 거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해밀턴 쪽에도 왼쪽이나 오른쪽 있는데 가면. 사람들은 네. 뭐 대부분 이제 가장자리 또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아마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또 내려오는 사람들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 골목길에서 많은 다수 인파들이 몰렸던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구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n maybe 30 minutes, maybe an hour later, yeah. maybe that was 10 police officers. But there's so many people.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은 4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앞에 참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위원님,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 인파들이 너무 확 몰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사람을 빼내기조차 어려웠다라는 것이 당시 현장의 증언이거든요. 가끔 이제 TV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그 화면 장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관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모습들이 네. 연출이 아마 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심정지 환자들이 있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조차를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런 참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그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광화문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네. 저도 한 110km 정도가 되고 힘도 뭐 좋은 편이지만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들이 한 3, 4명이 쭉 밀고 들어가면 저 역시도 이렇게 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기는 뭐 수만 명, 수백 명이 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힘이 약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다미 변호사님, 뭐 안전관리 책임, 주체.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 일단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많은 이러한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이러한 얘기들 나오면서 안전관리에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라는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가 관련되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축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지역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이 지원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있는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최자가 되고 지자체가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과 소방과 함께 굉장히 세세하게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이번 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이 용산에 있는 이 이태원에서 많이 그 축제가 몰리지만 이게 용산구에서 또 주최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저 장소를 선호하고 인근 상인들도 이 할로윈 축제를 함께 이제 좀 축제와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 자발적인 것이 네. 네, 자발적인 것까지 과연 이게 우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넣어야 되는가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축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견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상으로 누구의 주체의 책임이냐 이런 걸 떠나서 안전관리 정도는 그래도 사전에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이 도의적인 책무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따져보도록 하고 일단 사고 원인을 저희가 지금 따져보고 있긴 한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뭐 유명인이 왔었다 혹은 골목 뒤쪽에서 밀라는 소리가 들렸다 등의 여러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검경은 어떻게 수사를 좀 진행하게 됩니까? 일단 지금 CCTV라든지 그 당시에 현장에서 개인 방송 등을 올렸던 어떤 그 인터넷상으로 올렸던 자료들 그리고 개인들이 올렸던 어떤 후기들 이런 네. 부분들을 지금 수사 자료로 삼고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CCTV 분석을 해봤을 때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뒤에서 혹시나 의도적으로 밀지는 않았는가?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법에 1,000명 이상 순간 1,000명 이상 모집이 그러니까 그 군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재난 이런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는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용산구에서도 이 할로윈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요. 예, 뭐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 할로윈 축제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그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이걸 주도를 했었고 특히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이번에 회의를 했던 것은 방역과 마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안전관리,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동선 관리를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동선만 예를 들어서 일방 통행식으로만 했었어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일정하게 되면 이렇게 엉키지를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용산구에서 제대로 수립을 하지 않은지라는 데에서도 한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고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과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주의 의무, 저희 네. 주의 의무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에 봤을 때 이런 정도 인파가 몰려서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실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만약에 진행한다라면 지자체의 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의 의무를 위반한 어떤 구청이나 지자체의 어떤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마 여기에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지금 사고 원인을 찾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야 다음에 똑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아마 검경 수사 본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정말 참담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놨는데 그 기간 동안의 애도와 함께 그리고 오늘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습은 이루어질 겁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떤 식으로 수습이 진행됩니까? 일단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지면 공무원 및 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리본을 회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기도 개항하게 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부의 총력은 당연히 사건 수습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막 11월 5일까지만큼은 모든 국가기관의 역량들이 이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테고 정치권에서 역시도 뭐 각종 모든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애도 기간을 갖는 형태로 돼 있고요. 네. 또 지역에 이제 걸린 현수막 같은 것들도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도 전부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참사를 우리가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갖는 시간으로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5일 토요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승윤 제가 지금 그 잘 국가애도 기간 중에 지금 정치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 있는 게 윤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이제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데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면 됩니다. 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다시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전관리 매뉴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우리는 주로 보면은 안전관리 매뉴얼이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그 뭐 그 교통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가져 있는데 실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인파에 대해서도 좀 더 네. 정교한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 맞이 같은 데 그 메디스케어 가든에서 크게 하잖아요. 그 인파 대책을 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비극과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매뉴얼도 이제는 시대에 맞고 환경에 맞는 그런 쪽으로 재정비하고 정부와 지자체 모든 분들도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시대 상황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인 요청에도 잘 부합하는. 왜냐하면 이 헬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인데 이 네. 문화에 따른 대책도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점들 한번 고려해봐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희생자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을 소개해드릴 텐데 동아일보 6면 보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아, 제가 손을 놓쳤어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빈소를 찾은 20대 친구가 유족들을 붙잡고 오열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제가 손을 놓쳤어요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거겠죠. 함께 있었는데 그 손을 놓치면서 본인은 살아 돌아왔고 친구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유족들을 찾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조한 실종자 가족들.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인파에 밀려서 헤어졌던 쌍둥이들, 동생은 살았지만 형은 끝내 죽음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낸 기숙학교 고교생들, 오랜만에 서울 집에 올라왔다가 할로윈 문화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인 남자친구의 사망 소식을 접한 여성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한국행을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일단 제가 손을 놓쳤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 강릉에 사시는 아버지가 네.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싸우는 소리 같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고 그 뒤로부터 연락이 안 됐다. 네.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결국 못 받았고 돌아온 소식은 이제 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친구가 그 딸과 함께 저 축제에 갔었는데 네. 손을 놓쳐서 자신은 살아 돌아왔지만 저 딸은 사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했고 이 아버지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이번에 이 정부에서도
저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갔다가 혼자 살아 돌아왔던 친구들 아까 보셨지만 쌍둥이인데 혼자만 살았다. 그러면 그 혼자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향후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신원 파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일단 병원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병원이 네. 여러 곳에 있는 이유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 병원당 이렇게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없고 그만큼 공간도 부족하고 네, 공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사망자라든지 부상자가 분산되어 있어서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저곳이 굉장히 정말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분실물들 네. 휴대폰 같은 것들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직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날은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서 내가 누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의 뭐 옷 복장은 검은색 스커트에 검은색 상의였다 이런 식으로 어디 누구라도 만약에 병원이라든지 다른 곳을 갔을 때 내 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마지막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일말의 희망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도 공개가 돼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신문 사면 기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응급차를 맞고 춤을 춘 사람들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클럽 전광판에는 압사 노노 압사는 없다 재밌게 놀자 뭐 이런 글까지 지금 적어놨다고 합니다. SNS에 도배된 철없던 순간들 지금 사진들 보시는 것처럼 구급차들이 아마 오고 가고 하는 긴박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헬로윈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포착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일단 그 당시 그 이태원 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그리고 아수라장이기 이전에 축제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음악과 또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함께 뒤섞이면서 뭔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하기에는 좀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의견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한 곳에서 한 사람은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건 좀 다소 충격적인 걸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몰랐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예, 그 상황은 아마 저는 좀 그 모르거나 네. 또는 그 음주라든지 네. 이런 축제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그런 어떤 그 이상한 행동들이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추정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눈앞에서 자기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직접 본 사람들은 저런 행동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또 조명이라든지 또 음악 소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실제 네. 어떤 위험한 상황인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설마 저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고서도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예, 아마도 그럴 거라고 뭐 최소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또 저런 그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늘 이제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응급차들이 통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저런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그냥 뭐 별일 없었겠지 그냥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 인지하고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싶은데 잘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발언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고 이런다 보니까 이 저런 발언은 앞으로는 절대 없었어야 되고 네.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각종 SNS 게시글에 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뭐 지인들이 그 게시글을 보거나 또다시 이 참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게시물들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적인 고통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상황은 종료는 됐지만 그 사건 수습을 하는 동안은 적어도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그 누구든지 굉장히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신중해야 하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는 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조 변호사님? 아, 네,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뭐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록을 해두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뭐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뭐 조회수라든지 네. 어떤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지금은 그럴 누군가를 어떤 의료용으로든지 증거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영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네. 어떤 촬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런 부적절함을 깨닫고 이제 내리긴 내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인터넷 게시글 중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심리 한국 심리학회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러한 지금 사건 현장에 대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시청을 하다 보면 이 네. PTSD 그러니까 그가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들도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그런 후유증이 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상이라든지 유튜브로 개인 어떤 촬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또 이게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글이나 영상 등을 좀 조심해서 올릴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반 개인들의 어떤 이런 무분별한 좀 정제되지 못한 행동들의 비판도 있지만 한 방송사도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화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MBC PD 수첩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모두가 다 아비 교환이 돼 있던 그런 상황에서 PD 수첩은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태원 헬로윈데이 사고 관련해서 현장 목격자, 실종자 가족 그리고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비판의 여론이 있었고요. 1시 50분에는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태원 헬로윈데이 사고 관련 현장 목격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 및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는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지 댓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달렸습니다. 실제 올려져 있는 MBC PD 수첩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고요. 또 시작됐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사전 대응 이미 결론은 내놓으셨군요. 이미 보도 방향과 취재 방향을 정해놓았군요.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답정너 애도라고 해놓고 제보를 받든지 이미 사건이 벌어졌는데 애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보를 받는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한 수 배우고 가겠다라는 좀 뼈아픈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승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우리가 이 MBC가 지상파 방송사 아닙니까? 자, 그럼 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뭐 TV조선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가 이 사건에 대한 아픔과 동시에 재발 방지, 막는 방책을 요구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사이에 지금 아직도 신원 확인된 안 된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입증할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취재력을 그런데 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먼저 해소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쪽으로 방송사가 취재를 편성하고 거기다 취재력을 집중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MBC가 사실 그 전날에 네. 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보도하면서 친절하게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용하는 방법까지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 다음날 해당 방송사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저는 언론 취재 그 도의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매우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이것이 해결되고 유가족들이나 지금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금 그 취재력을 모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마치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듯이 이렇게 네. 몰아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보기엔 아주 동의받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논란이 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 원인을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참사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고 용산으로 경찰 경력들이 많이 몰리면서 지금 이태원의 헬로윈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결국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자 변호사님, 네네. 어떻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서 실제로 30분 만에 SNS 메시지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기조, 네. 어떤 당 자체의 기조가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저도 이제 아침에 봤었습니다만은 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조금 성급하게 올리셨다라는 부분은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뭐 글을 내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어질 문제는 지금은 네. 이제 애도의 기간이고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는 이 원인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원인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것이 과연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거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앞으로 원인 규명에 있어서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그 청와대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반분이 돼 있습니다만 네. 뭐 옮겼다고 해서 경호처의 어떤 인력이나 또 경찰의 경호에 대해 투입된 인력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건의 어떤 그 원인 쪽으로 돌리는 것은 제가 봤던 좀 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건이 원인이 명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 추측성 그리고 굉장히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재수 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이죠. 이게 사실관계도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저 글을 올렸을 때는 아직 사망자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서 활용하겠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그 귀책 사유를 돌리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영희 부원장께서 뭐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자처한다 그러면 네.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애도를 표현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게 이 정부 탓이다, 뭐 청와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다음에 제일 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을 지금 앞으로도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얼마든지 니탓 내탓 공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전 정부는 뭐 어떻겠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국가애도기관으로 선포한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이 유가족들의 위로를 표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전부 퇴색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민주당 스스로도 나서서 지금 각종 정치와 관련된 현수막들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네. 중앙당 지도부로부터 지금 내려왔던 상황에서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내지는 당내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니스투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 병자들이라도 사람의 도리는 저버리지 말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뭐 이런 일들은 다시금 좀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대형 참사에 정부의 인식이 좀 아니했던 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특히 경찰력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보시죠. 이상민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인력 시위로 분산됐다. 광화문 쪽에 많은 경찰이 좀 배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광화문의 경찰 병력을 이태원 헬로윈 축제로 옮겼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도 마약 단속에 강화하는 그런 데 포커스를 좀 뒀고 서울시는 뭐 별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네덜란드 출장 중이어서 어제 저녁 늦게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의 저런 발언은 사실 좀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하고부터 이상민 장관이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사실은 장관이 치안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입장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번에 뭐 경비 병력이라든지 또 혼잡 경기를 위한 어떤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 이런 네. 구체적인까지 얘기를 하면서 경찰의 어떤 대응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다소 앞으로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또 장관으로 네.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네. 신중하게 사실은 우리가 막지 못해서 좀 아쉽다 네. 이런 쪽으로 발언을 했어야지 어떻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이상민 장관의 어떤 그 발언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행정안전은 여기에 대한 주무장관인데 그리고 지금 발언을 보더라도 앞뒤가 좀 배치됩니다. 경찰 일로 시위가 분산돼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또 사전에 배치한다고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관의 본인의 말에도 약간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잘잘못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뭘 잘못한 것 없었는지 미흡한 점 없었는지 먼저 반성을 해야죠. 자, 최근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민간 기업이 주최한 여의도 그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네. 100만 명이 그때 몰린다고 해서 사전에 엄청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민간 기업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킨다든지 네. 이러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행사들이 무난히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저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미흡한 점 없었는지 보완할 점 없었는지 잘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조금 더 국민에게 공감을 가고 위로를 드리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주무장관으로서 그게 합당한 또 그게 대응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이런 점은 아쉬워 보입니다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자기네 소신을 드러내는 점들을 너무 강하게서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 수습이 되면 사퇴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이 부분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조차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에서 먼저 말을 했어요. 당연히 군중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야 한다고 외신에서 벌써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장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있었던 어떠한 소요사태, 서울의 소요사태나 시위 등으로 인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다. 서울의 소요사태가 언제 났습니까? 시위는 있었습니다. 근데 시위는 8시 전인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금 10시에 9시 이후에 특히나 이태원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인파가 계속 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배치가 돼 있었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예상을 하고 경찰 병력이라든지 교통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다 만약이라는 얘기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특히나 소방과 경찰을 어찌 보면 지금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저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외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CNN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당국이 인파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설전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모니터링을 했고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실시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도 좁은 공간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 왜 이걸 대비하지 못했느냐. 이미 좁은 공간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안전 개선 요구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지적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헬로윈 행사는 클럽 행사이기 때문에 뭐 지자체가 주최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 당국의 어떤 안일한 인식 그리고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국의 최악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묻게 될 것이다 지적했습니다. 외신들 반응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AP통신. 세월호 참사 지나고 공공안전 기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묻게 될 것이다.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반응 보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다. 인파 관리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에서도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 외신들 지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따갑죠. 굉장히 아프고. 네.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그 사상자 줄 가운데서는 뭐 국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제 네. 대한민국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아픔을 공유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어떤 관리와 계획, 어떤 지자체 내지는 정부의 역할들을 강조하는 듯한 외신들의 비판들이 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훨씬 더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사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낯선 문화이겠지만은 꽤 오랫동안 할로윈 파티가 나름의 자리를 잡으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할로윈이 아직까지 낯선 분들이 많지만 이 할로윈 문화가 이태원 중심으로 했던 것이 꽤 많이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마스크를 쓴 상태로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뭐 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을 마침 또 외신이 지적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뼈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네.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뉴욕이잖아요. 뉴욕 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큰 행사가 또 할로윈 행사 같은 게 벌어진 다음에 한 100여 군데 구역을 뭐 폐쇄한다든지 네. 뭐 특히 이제 맨해튼과 이제 브루클린에 그런 어떤 그 금지 구역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우리 한국의 경우 아쉬웠던 부분이 네. 사실 많은 인파들이 좁은 공간에 특히 그 뭐 녹사평역에서 한강대역 사이에 전체적인 네.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려면 그전 축제에 있어서는 교통을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제를 하지 않고 일반 교통이 소통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차 없는 그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일본 같은 그 동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뭐 그 도로에 어떤 감시탑을 설치한다든지 네. 일시적으로 어떤 그 주점이나 편의점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좀 금지하는 이런 이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야간 10시 이후에는 일반화된 공원 자체를 폐쇄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주류를 사려고 하더라도 네.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이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통제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사실 음주 문화 상당히 좀 관대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도로 네.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치가 좀 미흡해서 이런 참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기 귀국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고 곧장 현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장례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 시장의 목소리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습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다희 변호사님, 서울시에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귀국했을 때 서울시의 책임과 관련되어서의 질문에서 일단은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조치죠. 그래서 네. 장례 절차라든지 아니면 오시장은 이게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번 정부랑 상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사후 이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앞서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앞으로의 예방, 관리, 네. 매뉴얼에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것만 아니면 지자체가 개최가 되는 것만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축제에 대해서 예방 매뉴얼이라든지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도 1,000명 이상이 모인다거나 이렇게 운집해서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선을 어떻게 뭐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어떤 뭐 경찰들과 협조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우리 경찰이 사법경찰 예를 들면 이번에는 원래 마약 그리고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의 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경찰의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지자체도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향후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제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어떤 그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는 뭐 세계 네.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관리를 잘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그 다수의 군중들이 축제라든지 문화행사에 많은 군중들이 운접한 그 혼잡 경기 차원에서는 다소 네. 어떤 경찰의 직무의 우선성이 조금 뒤처졌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 굉장히 사고 없이 잘 치러냈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였는데 아무래도 공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응원하는 것과 좁은 골목에서 또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건 아무래도 공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기회에 좀 이번 차에 매뉴얼을 좀 갖춰가는 그래서 예방을 좀 하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습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정치권도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애도와 위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휴일 새벽에 전해진 이태원 참사 사고 소식에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사고 수습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여러 신문들 조금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좀 묻힌 기사이긴 한데요. 쾅쾅 폭탄 소리, 벽이 쩍쩍, 괴산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 아마 29일 오전 상황이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재산 피해 15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괴산에서 발생한 4.1 규모의 지진이었지만 충주와 서울 등 전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자,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5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작업자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구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늦어도 오늘 아마 구조를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구조를 하겠다라는 소방당국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죠. 자, 검찰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선 전에 공을 세우겠다라면서 비자금 3억에서 4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서울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신문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지금
방송 함께 하셨으면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개편을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좀 환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소파에 앉아있다가 3년 만에 이제 저도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패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웅장하고 좀 와이드하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문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신문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완전 신통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